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네, 오늘은 제 외가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 삼촌이 하고 계시는 아구찜 집을 가고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하시는 아구찜 집이요? 네, 인사를 드릴 겸 해가지고 찾아가고 있는데 마침 식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도 드릴 겸 찾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대놓고 가족 가족 식당 홍보.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밀양을 아시나요? 관광지로 유명한 제2의 수도인 부산 옆에 있지만 딱히 유명한 관광지가 없어 많은 분들에겐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워낙에 인정도 드물고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없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거의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고요함과 자연 친화적인 스멜이 코끝을 자극하는 동네이자 저희 어머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곳은 무려 22년 업력을 가진 식당으로 저희 외삼촌과 외숙모가 운영하시는 오동동 생아구찜집을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니, 가족이 운영하는데 당연히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22년이라 업력이 그 맛을 보증해주고 있고 현주민들도 많이 애용하는 식당이라 제가 촬영을 한번 부탁드렸고요. 실내는 입식과 좌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전형적인 동네 식당의 인테리어입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아구찜과 아구내장 수육인데 저희는 그냥 현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메뉴로 외숙모가 알아서 주시기로 했습니다. 초반 세팅은 물 대신 숭늉을 내어주시는데요. 확실히 지방 쪽이라 그런지 이런 구수한 점이 저는 참 정감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외숙모가 직접 만드신 반찬들이 세팅이 됩니다. 후생채, 어묵볶음, 콩잎, 콩비지 콩나물, 직접 담근 김치, 단호박전, 멸치볶음 등이 나왔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얼마 되지 않아 푸짐하게 내장수육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구찜은 먹어봤어도 내장수육은 처음입니다. 이건 아구살이고 요건 네. 아구내장이거든. 네. 대창이라고 하고 네. 요거는 아구의 간이야. 네. 네. 아, 근데 간, 요게 살, 진짜 내장. 포인트거든. 아. 요게 몸에도 좋고 빈혈에도 심할 때도 먹어도 되고 손님들이 아. 애를 많이 달라 하거든. 그렇죠. 한 네. 마리에 얘가 하나밖에 없어.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줄 수 있는 거는 네. 탕하고 찜에는 얘가 안 들어가거든. 아. 내장이 안 들어가니까 수육에 듬뿍 넣어줄 수가 있는 거야. 아. 아기 내장은 신선도에 따라 그 맛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이곳의 사장님이시자 삼촌이 매일같이 울산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직접 생아기를 공수해 오셔서 손질하신다고 합니다. 상당한 풍미 때문에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아기가는 고급 요리와 견줄 정도라는데요. 단 주의할 점은 식으면 비린내가 심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따뜻할 때 먹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경험하는 아구내장 수육의 맛은 과연 어떨지? 어때요? 수육을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이건 이것도 네. 내장이에요. 내장. 쫀득쫀득해. 빨리 먹어봐.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일단 안심하고 한입 먹어봐야겠네요. 맛있지? 와, 이건 지금까지 먹어왔던 아구찜과는 세계관이 완전 다른 음식이었는데요. 아구살들은 담백하면서도 슴슴한 감칠맛이 있었고 대창이나 위는 쫀득한 식감이 마치 순대의 깐부인 오소리 감투나 오돌뼈를 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간을 많이 달라고 한 이유를 먹자마자 바로 알 것 같았는데요. 와, 이거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이거 딱 그거잖아. 개 알 있잖아. 개 황장. 어, 황장. 황장 맛이지. 미식가들이 푸아그라의 고소함과 비교를 많이 한다는데 저는 꽃게알을 먹고 난 뒤 느껴지는 고소함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푸아그라를 먹어본 적이 없기 지랄한다 지랄해. 여튼 저는 지금까지 아구찜만 먹었지만 수육이 이런 매력이 있는 걸 알았다면 아마도 찜보다는 수육을 더 많이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육을 먼저 먹느라 밑반찬 소개를 잊을 뻔했는데요. 어때? 음식 엄청 잘하시네. 아, 맛있다. 오뎅. 오뎅 딱 봐도 맛있어 보였어. 언니, 이거는 싸 먹어야 될 것 같아. 드셔봐. 콩잎을 옛날에 여기 밀양에 와가지고 처음 배웠었거든요. 여기에서는 깻잎이 아닌 콩잎을 먹더라고. 좀 특이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리고 단호박전도 핫케이크 같은 느낌으로 부드럽게 잘 구워주셔 맛있게 먹었고요. 김치도 직접 담그셨는데 진짜 맛있어. 원래 시골은 다 담그잖아. 어, 맛있어. 정답입니다. 그리고 뭔가 또 나왔는데요.
이거는 수육을 시키면 나오는 탕인 거죠? 서비스로. 서비스로. 와, 이거를 또 주시네. 하고 때리고 나면 날개미 자라고 나오거든, 머리 자라고. 네. 아. 이게 서비스. 아무리 서비스라도 맛이 좋아야겠죠. 과연 맛은 어떤지. 아, 통영 갈 필요 없었네. 꼭 지리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지리잖아. 되게 진해. 엄청 얼큰해. 그게 매운 고추가 진짜. 톡 쏘는 거 있잖아. 목구멍에서. 수육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는 거. 그렇지. 근데 각자 하나씩 그렇게 가져오는데. 이것만 한 7,000원짜리 매운. 예, 시골 인심 아닌가. 이거 밥솥 밑에? 아, 식지 말고. 밑에 이게 있었네. 그런 게 이렇게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어. 아, 그래. 식으면 비려지니까. 리스펙트! 그리고 조금은 생소한 메뉴인 코다리 등갈비찜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 거의 성인 남성 세 분이 먹어도 될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요거는 잘라가지고 먹는 건가요? 돼지 등갈비하고 코다리하고 같이 써요. 아, 이거 되게 특이한데? 불안주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밥반찬으로도 좋아해요. 고기가 상당히 부드러워 뼈와 분리도 잘 되고요. 그리고 들깨가루가 들어간 미역국이 서비스로 나옵니다. 미역국을 같이 주시는 거. 참기름은 시골 참기름이라서 되게 진한데요? 네, 향이 되게 진한데? 어. 안에 뭐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근데 이런 맛이 연구를 하신 거지. 손질이 다 끝나고 이제 메인을 먹어볼 차례. 매워 보이는 비주얼에 소고기 전문가가 약간 주춤해 보이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소스 한 번만 찍어서 한번.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 수제비도 있는데 이걸로 찍어서. 아. 그지. 이 소스는 그냥 떡볶이를 해도 되고 낙지를 아, 여기다 해도 되고. 그냥 마법의 소스가. 이 소스 하나면은 다 되는 그런 소스 맛이. 갈비도 있어가지고 고기가 뭐 이렇게 뭐 비린내가 배어 있거나 막 그러진 않아. 아니 갈비찜 예술이다. 서울로 올라오셔야겠는데. 김에다가 이번에는 추천 레시피대로 먹어볼 텐데요. 하다 올리고 하다 터놔. 어떠세요? 아 이거 표정에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오늘 아까 김에다가 이렇게 싸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어울릴까 이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오빠 내가 싸줄 테니까 생선 안 먹잖아. 생선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요? 진짜 담백해. 맛있지. 간이 안 된 콩나물을 내어주신 것도 비교적 매운 양념의 코다리 등갈비와 그 궁합이 상당히 잘 맞아 괜찮았고요. 확실히 직접 농사를 해서 얻어지는 신선한 재료들이 그 맛을 더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채널을 보고 여기를 왔는데 맛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밥값을 내드려요. 맛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밥값을 쏘겠습니다. 직접 따오신 딸기로 후식도 야무지게 먹고 왔고요. 뭐 이건 단골이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밀양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식당을 다녀와 봤는데요. 솔직히 지인들이나 가족, 심지어 예전에 저희가 운영하는 식당마저도 홍보를 안 했는데 무려 20년이 넘게 장사를 하셨지만 너무 시골이다 보니 워낙에 사람도 없고 인터넷 활용이나 마케팅은 뭐 생각도 못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맛을 잘 알기에 인사드리러 간 김에 촬영 부탁을 드려본 겁니다. 저도 아구찜은 먹어봤어도 내장수육과 코다리 갈비찜은 첫 경험이었는데 근처에 계시거나 아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지마 이 개새끼!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